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재미있게들 보셨나요? 저도 매번 군침 삼키면서 즐겁게 시청했는데요. 흑백 요리사는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며 대박을 쳤습니다. 대중적인 지도와 인기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출연진은 물론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특정 요리가 상품화되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기도 하고 파인다이닝 계열 요식업계 예약자가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흑백 요리사 같은 서바이벌식 경연 프로그램은 이제는 상당히 흔한 컨텐츠에 속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만 하더라도 요리는 물론 노래부터 체육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경연 예능 프로그램이 등장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도 여러 방영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번 흑백 요리사는 유독 히트를 쳤습니다. 조회수를 포함한 각종 성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이런 경연 프로그램은 많이 존재하는데 무엇이 흑백 요리사를 이렇게 성공하게 만든 걸까? 이에 대해 고민해봤는데요. 흑백 요리사를 다른 프로와 차별화한 요소들, 다양한 게 있었죠. 백종원 대표나 안성재 셰프 같은 캐스팅도 돋보였고 개성 넘치는 참가자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빠른 진행과 전개부터 단순히 요리라는 결과물만이 아니라 팀 경쟁 등으로 협동심이나 심리전 같은 걸 볼 수 있는 즐거움도 있었죠. 이렇듯 흑백 요리사의 성공 비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었을 것이고 이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이 있는데요. 다양한 관점으로 흑백 요리사를 시청하다 문득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요리, 계급 전쟁. 가만 생각해보면 위화감이 드는 제목입니다. 계급이라. 보통 이런 경연 프로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실력을 겨루는 사람들이죠. 컨테스트 우승으로 인생 역전을 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쏟아내는 모습에 시청자들이 환호합니다. 물론 참가자라는 입장은 다 동일하나 각각 다른 배경과 사연이 있고 그러한 드라마적 요소들이 감동 포인트가 되죠. 시청자들은 그런 캐릭터를 보며 어떤 참가자를 응원하고 어떤 참가자를 미워하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심사위원들의 말 한마디에 조마조마해하며 그 스릴을 즐깁니다. 그런데 흑백 요리사는 참가자들이 계급이라는 구도를 통해 양분되어 있습니다. 동등한 조건,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흑과 백, 흑수저와 백수저로 나눠져 있죠. 여기서 수저는 몇 년 전 헬조선 남론과 더불어 한국 사회를 지배한 흑수저, 금수저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제작진이 이 흑수저, 백수저의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흥미로웠습니다. 요리의 세계에서 굳이 계급을 나눈다면 정통 요리를 교육받아 파인다이닝을 하는 사람들, 즉 엘리트 요리사와 이러한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잘하는 음식으로 장사에 뛰어든 사람들, 즉 비엘리트 요리사로 나뉠 겁니다. 그런데 흑백 요리사를 보면 참가자 트리플 스타를 비롯해 흑수저 계급의 많은 사람들이 파인다이닝을 하는 엘리트 셰프들이었습니다. 흑백 요리사 제작진 측은 이미 요리계에서 명성과 권위를 확보한 스타 셰프 등을 백수저로, 제야의 고수 내지는 숨은 실력자를 흑수저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백수저 참가자들이 요리의 문외 아닌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요리사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백수저들이 전부 흑수저들에 비해 계급, 즉 격이 다를 정도로 어떤 명성과 권위를 가진 유명 요리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 누구나 인정하는 거장도 있었지만 유명 흑수저에 비해 딱히 명성과 권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백수저도 존재했었죠. 흑백 요리사 제작진이 잘못했다, 이런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프로그램 흥행을 위해 가져온 계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흑수저와 백수저, 이렇게 극명하게 계급이 양분될 정도로 실제 흑수저와 백수저 참가자들의 권위와 명성이 양분되어 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흑백이라는 구도 없이 출연진들을 살펴볼까요? 제작진은 시청률을 위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스타 셰프와 세계적인 거장 등을 섭외했습니다. 한편 이런 정석적인 셰프만이 아니라 대중적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인물들을 데려왔죠. 유명 인기 요리 유튜버, 만화로 요리를 배웠다는 흥미로운 배경을 가진 제아의 실력자, 뿐만 아니라 비빔밥에 인생을 바쳤다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참가자들이 모인 만큼 이들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흑수저와 백수저 두 계급으로 양분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흑수저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백수저도 있었고 반대로 백수저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흑수저도 있었죠. 그런데도 출연진은 임의로 참가자들에게 계급을 부여했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적용되는 계급주의에는 반대하지만 프로그램 제작과 연출이라는 측면에서 이 계급 부여는 아주 전략적인 판단이자 흥미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참가자들의 편을 갈랐습니다. 시청자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흑과 백이라는 계급으로요. 백수저에게는 명성과 권위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런 계급적 배경을 바탕으로 백수저의 남다른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또 그들이 느낄 프레셔를 즐겼습니다. 백수저라는 계급은 시청자로 하여금 역시 뭐가 다르다라는 인상을 느끼게 하죠.
사실 실제로는 흑수저와 크게 다를 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반면 흑수저라는 계급은 언더독입니다. 사람들은 언더독을 응원합니다. 그게 대중심리죠. 계급을 뛰어넘어 잘난 놈들에게 한방 먹이는 그런 언더독의 분투를 기대합니다. 이렇듯 제작진이 임의로 부여한 계급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즐길 또 다른 구도와 맥락을 부여했습니다. 각기 다른 참가자들의 캐릭터와 더불어 계급이라는 요소가 추가되며 새로운 층위의 흥미 요소가 생긴 겁니다. 흑수저와 백수저 사이의 경쟁, 한편 흑수저와 흑수저의, 백수저와 백수저의 신경전. 흑과 백이 붙으면 과연 백수저가 남다른 클라스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흑수저가 의외의 역전을 할 것인가, 이런 요소들이 참가자들의 경쟁의 새로운 맥락과 역동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실제로 백수저 권위의 정점 중 한 명이었던 여경련 셰프가 비교적 초반에 탈락하기도 했죠. 이 역시 제작진이 의도한 바였다고 생각합니다. 흑백요리사의 중심 테마인 계급, 하지만 이는 제작진이 임의로 설정한 트릭이자 일종의 맥거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점이 흑백요리사가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지점이자 주목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요리 계급 전쟁이라는 다소 위화감이 드는 제목이 흥미롭게 느껴진 이유입니다. 계급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계급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물론 마찬가지로 제 생각일 뿐이고 뇌피셜입니다. 한국은 계급을 정말 좋아합니다. 뭐든 급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서열화하는 게 일상적입니다. 계급에 집착하죠. 물론 어느 나라나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계급이란 건 존재하지만 한국은 유독 심하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다니나 연봉은 얼마인가, 자산은 어느 정도인가부터 시작해서 어느 동네, 어떤 주거 형태에 사는가, 어떤 차를 타는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물건을 쓰는가, 한 사람의 직업과 배경은 물론 의식주 전반에 계급을 부여합니다. 키나 외모 같은 타고난 요소에도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 하나하나에 계급을 나눠놓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에나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계급이란 건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의 문제는 이 계급도가 무슨 절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 취향이나 선택이 쉽게 무시되는 경향이 있죠. 어떤 일이 좋아서 직업으로 택한 사람, 어떤 동네가 좋아서 이사한 사람, 어떤 브랜드나 물건이 좋아서 구매한 사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에는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 가치관 등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한국인들이 머릿속 계급도를 바탕으로 타인의 선택이나 결정 혹은 상황을 함부로 평가하고 심지어 업신여기기까지 하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 건 능력이 없어서이고 저기 사는 건 돈이 없어서다, 이런 식입니다. 개인 취향이 가장 중요한 소비라는 영역에서조차 이런 계급 구도를 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보통 가격입니다. 다른 브랜드보다 좀 더 싼 제품을 쓰면 돈이 없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명품 소비에서조차도 이런 인식이 있죠. 제가 관심이 많은 기계식 시계를 예로 들면 오메가를 찾는 사람을 보고 롤렉스를 살 능력이 없어서 오메가를 찬다고 함부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메가라는 브랜드와 그 헤리티지가 좋아서 이 브랜드를 선호한 사람도 많은데 시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메가 문어치를 찬 사람을 보고 함부로 업신여기곤 합니다. 롤렉스 살 돈은 없나 보네,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는 누군가의 소비를 두고 그 돈이면 뭘 산다, 일명 그 돈씨를 시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 삶 전반은 불특정 다수가 만든 이런 계급도에 의해 지배받고 평가받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을 따라가고 있죠. 이런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나요? 나고자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깔보고 무시함으로써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런 위안을 얻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한 계급화, 서열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모두 다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을 생각해볼까요? 부자라는 사람들은 개인 섬을 소유하고 고성이나 대저택에서 살기도 합니다. 한편 가난한 사람의 경우 일반 한국인들 기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많은 외국의 경우 개개인의 부의 격차도 어마어마하지만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도 상당합니다. 취미와 취향도 매우 다양하죠. 한국처럼 유행이 지배적인 문화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첫인상만으로, 그 사람의 단편적인 행색이나 취향만으로 그 사람의 배경이나 성취를 짐작하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문화권,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나라는 더 그렇죠. 서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상대를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서로 아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세계에서 동질성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죠. 재벌도 아파트에 살고 서민도 아파트에 삽니다. 비슷하게 교육을 받고 유행한 옷을 입고 취미와 취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비슷하게 나고 자라 살아가고 있고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선택지를 가집니다. 미국의 주 하나 크기도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비교라는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쟁심리나 질투 같은 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이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너무 비슷하기에 비슷한 가치관과 취향을 강요받게 되고 비슷한 선택과 판단을, 비슷한 삶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지 않은 사람을 배척하고 깔보려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한반도 남쪽 사람들이 신분제에서 벗어나게 된 건 100년 조금 더 된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해서 모든 국민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걸 인식하고 못 박은 건 70년 조금 더 된 일이죠. 이 모든 일은 외세에 의해 또 한 명의 선구자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민중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체적으로 토론하고 쟁취한 결과가 아니라 이식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계급은 사라졌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계급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양반 독재 사회 조선, 그 끔찍한 신분제 사회에서 고통받던 민중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외세에 의해서 또 체제 변화에 의해서 사회가 급변하고 기존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계급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귀족이 사라지자 모두가 서민이 되었습니다. 귀족을 꿈꾸며 귀족인 척 하려는 그런 서민들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계급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 한국인들은 언제까지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염려하며 뒤처지지 않기 위해 또 양반에게 무시당하는 상놈이 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신세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원재였습니다.